네, 전문가들도 오늘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장, 그리고 한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을 예상하면서 컨텐츠 및 게임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며 은행 및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을 예상하면서 강원랜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며 코인테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며 비아트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명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부장님, 최근에 지수가 박스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얇은 그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눈치 보면서 살 때 조금 사고요. 팔 때도 조금 팔고 이 눈치 보는 그런 매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주도 섹터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섹터는 주도 섹터가 이미 끝나버리고 또 다른 섹터가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부각이 되더라도 굉장히 짧게 올라가고 좀 마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이 주도 섹터도 종목이 굉장히 좀 얇게 가죠. 지금 박스권이 얇기 때문에 무언가 크게 치고 나가는 그런 섹터도 종목도 좀 부재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는 이유가 이 테이퍼링 우려감. 시장에 돈이 줄어든다라면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증시는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답답한 이 3000선에서의 횡보장 사이에 갇혀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지금 3000선에서 3050만 가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특별한 호재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가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내년을 바라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치고 갈 만한 그런 이 움직임들이 나오기에는 이 모멘텀들이 좀 부족하고 자신감을 갖기에도 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테이퍼링도 그렇고요. 이 실적도 그렇고 확실하게 좀 결론 지어지고 그리고 향후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이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는 좀 빠르게 섹터별로 돌아가는 그런 이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만 예를 들어도 뭐 자동차 섹터 굉장히 좋습니다. 하반기에 기대되고 뭐 인도네시아 반도체 생산이 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어느 정도 좀 짧게 올라오고 나서 좀 쉬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에 호재가 있는 섹터별로 선별해서 좀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도주가 섹터별로 빠르게 돌고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 주셨고요. 이성훈 과장님,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주도주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도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나라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뭐 수출주가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수출주의 어떤 상승 랠리 뭐 이런 것도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순환 장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호재와 악재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만큼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테이퍼링도 이제 뭐 얘기를 할 것 같지만은 뭐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뭐 발표 나왔을 때는 출렁일 수 있겠지만 이미 좀 시장에서는 좀 소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호재로 하는 부분이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빠르게 몰리고 있죠. 뭐 컨텐츠, 뭐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 주도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뭐 테이퍼링 뭐 물가가 올랐을 때 어떤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주목을 받는 시기에 이런 성장주들이 상승세로 보이는 것도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건설주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종목들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중장기 투자보다도 이 뭐 과대납부에 대한 이 실적주에 대한 그 중장기 투자보다도 이 컨텐츠주나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게 더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짧게 트레이딩하는 부분이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낙폭과대 실적주와 위드 코로나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은행 및 2차 전지주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좀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뭐 짧게는 뭐 원전 관련주들도 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우선은 테이퍼링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은행주는 이 계속적으로 뭐 연말 지나서 내년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은행주가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은행주들 투심 좋아지고 그리고 은행주들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4대 은행 뭐 중심으로 해서 지방은행들도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뭐 실적적인 면에서 투심적인 면까지 모두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뭐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내년까지도 길게 보셔도 뭐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이 실적이 다 올라가고 기대감들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길게 보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 과장님, 어떤 섹터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콘텐츠주, 게임주 그리고 뭐 위드코로나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역시 뭐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NC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그 전부터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 이제 리니지 W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유일한 대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에 대한 최근에 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게임 업종 안에서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리니더블로 사전 예약 성과 뭐 실제 흥행까지 뭐 이어질지 부분은 우선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그전에 지난 8월이었죠. NC소프트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부분까지는 그런 좀 실망이나 이런 부분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NC소프트에 대한 과금 재료 그거에 대한 유저들이 약간 불만이 어떤 최신 매물로 좀 나왔는데 뭐 이미 한 차례 맞았던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불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신 매물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던 상태에선 저가 매수가 충분히 이런 분위기 그 NC소프트의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세가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어떤 콘텐츠주 안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FNF 무료 관련 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임 업종 중에서 대장주격인 NC소프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